네, 우리는 오늘 로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로마는 이제 서양에서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서양 문화의 근원, 뿌리를 찾을 때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꽤 넓은 영역을 차지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서양의 많은 국가들이 로마 문화의 영향 속에 살고 있어요. 당장 알파벳만 해도 이제 라틴 알파벳, 로마 사람들이 쓰던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오늘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라는 나라는요, 이제 기원 전부터 기원 후까지 길게 존속을 했던 국가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기원전 6세기 말경에 로마가 공화정, 왕이 없는 정치 체제가 되는 그 부분부터 살펴볼 거예요. 그 이전 왕이 있던 정치 체제, 왕정은 이제 기원전 6세기보다 더 이전부터 존재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원전 1세기 후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조금 전 정도까지를 살펴볼 건데요. 그 시기에 이제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 황제가 있는 정치 체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배워볼 텐데, 로마가 이제 반으로 갈라져요. 4세기 후반이 되면은 로마가 반으로 갈라지고 동쪽 로마와 서쪽 로마로 나뉘게 되고요. 그 중에서 5세기 후반이 되면 서쪽 로마가 멸망합니다. 서로마가 멸망을 해요. 동쪽에 있던 동로마, 동로마는 이제 그 이후에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고요. 더 긴 시간 동안 존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로마는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부터 위진 남북조 시기까지 서유럽 멸망을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조선에서 삼국 시대까지, 그다음에 남아시아에서는 인도 지역은 우리가 배웠던 마우리아 왕조, 쿠션 왕조, 굽타 왕조 모두가 걸치는 시기고요. 서아시아에서는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쭉 뒤에 이제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시기까지 이렇게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연표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자, 로마의 공화정 시기를 우리가 오늘 배워볼 텐데요. 그 공화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요, 이제 처음에는 왕이 있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뒤에 이제 보면은 조각상이 있는데요. 이 로마의 건국 신화와 관련된 조각상입니다. 그리스에 이제 트로이 전쟁이 있었죠.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가 패배합니다. 그래서 트로이에서 아이네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도망을 쳐요. 이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 반도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 그의 후손이 이제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인데요. 그 쌍둥이가 여기 조각상에 보이는 쌍둥이에요. 이들이 이제 부적절한 혼인 관계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서 버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버려진 아이들을 늑대가 데려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들이 늑대와 함께 자라났는데, 늑대 소년이죠.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쟤네들이 범상치 않아, 비범한 인물들이야.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지도자로 삼고요. 로뮬루스와 레무스가 각각 나라를 세웁니다. 그 중에서 로뮬루스가 세웠던 나라가 이제 로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엔 왕들이 다스리다가요, 중간에 이제 다른 민족에게 로마가 지배를 당하는, 에투루리아라고 하는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는데요. 왕이 에투루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에투루리아인의 왕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가 로마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공화정을 만들게 됩니다. 공화정이라는 거는 왕이 없는 정치 체제를 의미해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귀족 중심의 공화정을 만들게 돼요.
그 왕을 쫓아내는데 공을 세웠던 것들이 이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좀 권력 있고 잘 살고 하는 귀족들이었는데 이들이 왕을 쫓아낸 이후에 왕을 새로 뽑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지 않고 공화정을 이룹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수많은 시간 동안 이제 신분 투쟁,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요. 신분 투쟁의 결과 평민과 귀족들이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로마의 공화정이 완성되게 되는데요. 일단 평민들이 처음에 정치에 참여하게 된 건요. 이제 아테네 우리 살펴봤었죠?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춘추전국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전쟁에 참여하면 뭔가 권리를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평민들 중에도 무기를 사서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우리에게도 권리를 달라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민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분투쟁, 파업을 합니다. 파업,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파업의 과정들을 통해서 귀족들이 평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꺼번에 다 받아주진 못하고요. 천천히 하나씩 이제 인정을 해주게 돼서 결국에는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성산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는데요. 성산은 이제 로마 도시 뒤쪽에 있는 자그마한 산이라고 해요. 평민들이 이제 신분 투쟁을 할 때, 파업을 할 때 이 성산으로 갑니다. 시민들이 다 같이, 평민들이 다 같이 성산으로 이제 철수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파업하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로마로 돌아가지 않겠다. 로마에서 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뭐 상업이든가 아니면은 군대로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평민들이 감당해야 했을 그런 것들 우리 안 한다라고 요구하니까 이야기하니까 귀족들이 와서 너네 요구 사항이 뭔데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평민회라고 하는 민회가 생겨나게 되고요. 평민들의 의견을 이제 정치적으로 제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호민관이라는 직책이 설치됩니다. 이제 평민들을 대표하는 관직이 설치가 돼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계속해서 신분투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2표법이라는 법을 제정하게 돼요. 신분투쟁의 결과 귀족들이 법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귀족들끼리 적용할 때는 우리들끼리 그냥 처벌 약하게 하지 뭐. 평민한테는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처벌 엄청 세게 하고 기준이 모호해요. 그러면 안 된다. 12표법은 법률의 자의적인 해석을 금지한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제 문구에 나온 그대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물론 12표법으로 모두에게 공평한 법이 적용되었느냐, 그러니까 동등하게 법이 적용되지만 법 자체가 평등하진 않아요. 귀족과 평민들을 차별하는 법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적용하고 저렇게도 적용하는 그런 일들이 금지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리키니우스법이라는 법이 제정되면서 집정관 중에 한 사람은 평민에서 뽑아야 된다. 라는 법이 생겨납니다. 집정관은 우리나라로 생각한다면 대통령이에요. 근데 로마에는 집정관이 2명 있었습니다. 2명. 그래서 집정관 중 한 사람이 평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호르텐시우스법에서는 평민회에 입법권을 줘요. 평민회는 정치적인 이제 견해를, 주장을 평민들이 내세울 수 있는 공간이긴 했지만 법으로 이어지진 못했는데 이제 평민회가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법으로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법률적으로 귀족과 평민이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게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로마의 공화정이 완성되어 갔고요. 이렇게 로마의 공화정이 완성되는 가운데 이제 로마 시민들, 로마 평민들, 귀족이나
평민이나 할 것 없이 로마의 시민이라면 이제 로마라는 공동체에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전쟁에도 참여하고 정치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로마 공화정의 구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거 110쪽 왼쪽 날개에 있는 그림인데요. 로마에는 집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이 행정과 군사의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자리라고 보면 돼요. 두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나거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한 사람이 독재관이 되어서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줍니다. 왜냐면 두 사람이 함께 권력을 쥐고 있으면 뭔가 서로 의견이 안 맞거나 충돌할 수도 있으니까 비상시에는 한 사람이 빠르게 결정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정관 말고도 이제 정무관이라 그래서 뭐 감찰관, 법무관, 건설관, 재무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무위원, 장관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민관이라는 게 이제 신분 투쟁의 결과 생겨났죠. 이 호민관은 평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이제 평민과 관련해서 평민들이 모였을 때 평민회를 모였을 때 그걸 주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귀족들이 뭔가 법을 만들었을 때 이게 평민들한테 불리한 법이야라고 한다면은 거부할 수도 있어요.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안도 하고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호민관이 한 사람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호민관이 시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10명 안팎인데요. 이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을 때 이러한 권리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원로원은요, 로마의 이제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집정관이나 이제 감찰관, 법무관, 건설관, 재무관, 호민관 이런 정무관의 관직을 거친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원로원의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원로원의 의견을 이제 정무관들은 잘 들어야 돼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로원에서 이제 결의한 내용 중에 원로원의 충고다라고 해서 이거는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로마 사회에서 이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꼭 따라야 되는 거야 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민회들이 있는데요. 아까 살펴본 평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던 평민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군대 조직을 기반으로 한 병사회라는 것도 있었다 그러고, 그다음에 부족, 로마가 이제 부족 단위에서 점점점 성장하면서 큰 도시가 되고 큰 국가가 되는데, 그 부족 단위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부족 단위로 회의를 만들었던 게 부족회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뭐 명칭들이 다 나오진 않으니까 우리가 시험에 내거나 이러진 않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고, 각각의 의사결정 구조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나중에 호르텐시우스법으로 평민회가 이제 입법권을 가지게 되면서 평민들도 정치적 요구라든가 평민들의 필요에 따른 법도 좀더 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가 공화정을 완성한 이후에 아까 시민들이 귀족이나 평민이나 할것 없이 로마의 시민들이 로마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전쟁과 여러 가지에 참여했다 그랬죠. 그 힘을 바탕으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합니다.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로 세력을 넓히고자 해서요, 카르타고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카르타고는 이제 페니키아인들이 만들었던 식민지였는데요. 이게 나중에 카르타고라는 국가가 돼요. 그래서 로마 카르타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걸 포에니 전쟁이라고도 불러요. 포에니라는 말은 페니키아 놈들이라는 약간 비하하는 의미가 좀 섞여 있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카르타고 사람들을 볼때 포에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에니들과 싸웠다, 그래서 포에니 전쟁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세 차례 붙어요. 세 차례.
서양의 큰 전쟁들 보면은 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도 그렇고 포에니 전쟁도 그렇고 세 번씩 꼭 싸우는 것 같아. 3, 3번인가 봐. 아무튼 이 포에니 전쟁에서요 로마가 결국 승리를 하는데요. 근데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로마도 엄청난 피해를 봐요. 로마 땅이 이탈리아 반도가 황폐해져요. 전쟁하느라. 그렇지만 결국에는 끝내 승리를 해서 서지중해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베리아 반도 지역도 점령하고요. 북아프리카 지역도 차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선 이제 동쪽 지중해로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정복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아나톨리아, 소아시아 반도, 오늘날의 터키가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있던 페르가몬이란 국가가 로마에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로마가 지중해의 제해권, 지중해의 해상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큰 제국으로 성장할 기반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땅을 넓히는 건 좋았는데, 땅을 넓히는 과정에서 얻어진 이득, 이런 것들이 일부 계층에게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과정에서 로마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반도가 황폐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군대로 나갔던 평민들이 이제 계속해서 전쟁터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정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토를 돌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등장한 게 라티푼디움입니다. 이 라티푼디움은 대농장이에요. 우리 중국 역사 배울 때 당나라 배울 때 장원이라는 표현도 한번 등장했었는데요. 장원, 대농장, 라티푼디움 전부 이제 힘센 사람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거를 이제 뭐 노예를 통해서 경영을 하든지 아니면은 힘없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강제로 경작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소작농들을 부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땅을 운영하게 됩니다. 로마에서는요 이제 유력자들 귀족 그리고 돈 많았던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방치된 토지, 그러니까 군인으로 다들 나가 있으니까 땅이 놀고 있잖아요. 그거를 놀릴 순 없다 이러면서 차지해버리고 노예 노동으로 경영을 해요. 이제 전쟁의 결과 많은 포로들이 끌려와서 노예가 됩니다. 그 외에도 군대에서 돌아온 평민들이 황폐한 땅을 보고, 그리고 내가 전쟁 갔다 왔으니까 당장 먹고 살게 없어. 당장 땅이라도 팔아야겠다. 그래서 땅을 팔기도 해요. 그래서 유력자들이 많은 토지를 집적하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점령한 지역들, 이제 속주라고 부르는데 식민지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거기도 이제 유력한 사람들 위주로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중소자영농. 오늘날의 용어로 하자면은 중산층, 중산층들이 토지를 잃고, 그러니까 재산을 잃고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빈부 격차가 극심해지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생겨난 문제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살게 없는 것도 문제고, 그 가난해진 사람들이 원래 다 군인이었어요. 이들이 스스로 무기를 사서 군대에 가서 로마가 이만큼 팽창한 거였는데 이제 얘네들이 무기 살 돈이 없어. 군대에 갈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은 국방력이 약화되겠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등장했겠죠. 그래서 이제 개혁이 시도되는데요. 그라쿠스 형제가 이제 집정관이 되어서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형 그라쿠스가 집정관이 되어서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자 해요. 너무 많은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가지면 안 돼. 땅의 소유의 상한을 정합니다. 이만큼 이상은 가지면 안 돼. 이게 근데 그라쿠스 형제, 형 그라쿠스가 갑자기 제안한 법이 아니라요. 원래 있던 법이에요. 우리 아까 살펴봤던 법 중에 리키니우스 법 있죠? 집정관 중에 한 명을 평민으로 한다. 요거 말고도 리키니우스 법에 토지의 소유의 상한선은 이만큼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은 거죠. 그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암살당하죠.
동생 그라쿠스가 형이 뜻했던 바가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뒤를 이어서 집정관이 되어서, 근데 땅 얘기를 하다가 형이 죽었잖아. 그래서 땅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저렴하게 곡물을 제공하자. 중소자영농들이 이제 가난해졌는데 중산층들이 먹고 살게 없어졌는데 우리가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요. 결국 나중에 동생 그라쿠스도 죽죠.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었을지 선생님이 이미 조금 이야기했어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들의 개혁이 실패한 이유, 왜 반대를 받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거 질문 하나예요. 자, 이렇게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하면서 로마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파와 평민파로 나뉘어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왜 우리 그리스 아테네 배울 때요.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등장했었어요. 참주정을 했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치 권력을 행사했었습니다. 귀족파, 귀족들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었고요. 평민파, 페이시스트라토스처럼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뭔가 이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권력 투쟁을 하는데 이각 정치파의 지도자들이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군인 정치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로마사의 유명한 영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뭐 마리우스, 술라,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뭐 이런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군인 정치가들은요, 약간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막 제시하는데요. 군대에 오면은 예전엔 무기 사왔어야 되는데 사오지 않아도 돼. 무기 줄게. 밥도 줄게, 옷도 줄게, 그리고 군대에서 제대할 때는 땅도 줄게,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군대를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사병들이 늘어나요. 그 이전에는 로마 공화정이 탄탄할 때는 우리 모두 로마의 시민이야라고 하면서 그 자긍심으로 우린 로마의 군대야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로마의 군대가 아니라 나는 마리우스의 군대야, 나는 술라의 군대야, 나에게 잘해주는 장군. 그 사람에게 충성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로마가 더욱 혼란해져요. 이런 군인 정치가들 중에 이제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로마를 다 장악하긴 힘드니까 몇 사람이 야,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로마를 한번 지배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등장한 게 삼두 정치입니다. 두 번에 걸친 삼두 정치가 있는데요. 1차 삼두 정치 때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도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셋이 처음엔 같이 하다가 결국 셋도 갈등해요. 셋 중에 이제 카이사르가 나머지 둘을 제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카이사르는 근데 이제 카이사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공화정을 지켜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암살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다시 등장한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같은 사람들이었는데요. 2차 삼두 정치를 벌이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 같은 경우는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에요. 근데 이세 명도 또 싸우다가 옥타비아누스가 결국에 이 나머지 둘을 제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이 최고의 권력자가 된 이후에, 옥타비아누스가 최고의 권력자가 된 이후에 로마의 제정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요. 이 제정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